네, 추경 예산을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전국체전의 시행령과 불투명해져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최 지역인 경상북도와 협조가 되면 수년 여부가 결정이 될것 같은데 저는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생각하고 빠른 판단과 결정, 그 다음에 추가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511명의 학생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순위나 메달 여부에 따라서 대학 입시 및 진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마찬가지의 이유로 스카우팅을 해야 하는 대학이나 기업체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체전의 시행 여부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부유하게 된다면 이를 둘러싼 학생 선수와 학부모, 그 다음에 대학이나 기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중대본이랑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자체들하고도 지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년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에 대한 것, 또그 어떤 그 체육 우리 단체나 그 종목을 하고 있는 그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말 그것을 우리가 보완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든 간에 반드시 보완 대책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른 결정과 이제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